첫 번째 비서지.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엥? 패딩을 입고 있는 사람들? 아니, 한여름에 웬 패딩이에요? 아, 오늘 여기 놀러 왔는데 아내가 너무 추워서 지금 패딩 대여해서 입고 있어요. 춥다고요? 네, 안에 진짜 너무 추워요. 한여름에 추위라고요? 이해 불가. 이곳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것은 얼음? 바닥에서 천장까지 모두 얼음 조각들로 가득 채운 이곳은 도대체 어딘가요? 정말 궁금해 죽겠어요. 네, 이곳은 여러 가지의 얼음 조각품이 있고요. 또 이제 얼음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자, 이곳의 규모는 아시아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얼음 놀이터입니다. 그야말로 얼음 왕국이 따로 없는데요. 이모, 이것도 얼음이에요? 와, 대박! 다 얼음이에요, 놀아놓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만 15,000여 명! 20년 경력의 장인의 손에서 탄생된 조각품들은 사람들의 신기한 구경거리! 신기하고 예뻤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도심 속에 이런 얼음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좀 색다르고 또 재밌는... 이 내일은 써야겠다. 이겨! 이곳이 사랑받는 이유는 다양한 얼음을 이용한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중 최고의 관심은 공개 스포츠 인기 종목이죠. 바로 컬링입니다. 우리가 이기면 엄마 아빠가 아이스크림. 오케이 가자. 엄마 이제. 아이스크림을 건 가족 컬링 대회 우승자는? 하하, 아이들이 차지했네요.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잘 접근하지 못했던 컬링이라는 경기를 그냥 얼음 조각 보러 와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집에만 있으면 너무 덥고 짜증 나잖아요. 근데 일단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했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애들만 재밌는 게 아니라 저희도 재밌었어요. 얼음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바로 미끄럼틀입니다. 스릴감까지 더해져 더위를 식히는데 제격인데요. 시원하면서도 신기하면서도 엄마들도 신나고 애들도 신나고 또 오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밖에 더울 때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